할머니도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소리가 좋았습니다. 소 모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하셨던 아버지. 맷돌 고는 소리와 애기 구덕 흥그는 소리를 구성지게 했던 할머니와 어머니. 그런 소리의 재능을 물려받아 10대 초반부터 진사대 소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듣고 하다 보나 다 그냥 해와준 머릿속에 입력이 돼 그런 게. 아니 그냥 그 지금도 역시 뭐 몇 번 들으면 난 그 가요든 국악이든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 길게 소리를 뽑아내야 하는 까닭에 웬만한 목청이 아니면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가락이 길고 유장하여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는 진사대 소리. 그 재능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진사대 소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삼촌. 나는 1945년생 진선희입니다. 누가 특별히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으면 그 가사와 운율이 그대로 머릿속에 담겼다는 진선희 삼촌. 삼촌의 소리 내력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삼촌의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그렇게 소리가 좋으셨다면서요? 그 우리 아버지가 옛날 촐밭이 소를 키우니까 촐밭에 갈 때 네. 오리를 하는데 이러이러 뭐 엄청나게 그 소리가 집에서 딱 나가면 그 소리를 시작하면 밭까지 갈 때까지 소리를 하시고 밥 밟는 소리도 그렇게 아버지도 잘 하셨고 또 어머니도 그 또 밥 밟는 소리도 잘 하시고. 그러면 삼촌은 뭐 아버님 어머님이야 워낙 소리를 잘 하셨지만 삼촌이 이런 소리에 재능이 있다 이거를 처음 알게 되신 건 언제 마시? 옛날은 순우름이라고 해가지고 막 헌밭에 한 15명 뭐 20명 이렇게 막 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연세들이 드시니까 길게 검질 매면서 그 길게 뽑는다는 건 참 힘들어요. 맞아, 삼촌 이거 하시면서 네. 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 이제 나는 그때 어리니까 10살, 13살 넘어가니까 내가 고제 앉아서 이제 검질 매면서 소리를 했어 내가. 아 예. 정말? 그렇게 소리를 하면은 나는 막 뽑아내거든. 지금 소리하고는 차이가 크게 이제 막 뽑아내. 그러면 얘는 소리하라 소리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선소리를 자꾸 했거든. 그 내가 소리를 잘 내서 그렇게 허라허라 하는 줄도 모르고 아 나는 어리고 소리를 길게 뽑으니까 이렇게 허라고 하는구나. 그렇게만 했거든. 그렇게. 그러면 삼촌이 그 진사대 소리의 기능 보유자신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사대 소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한 소절이 네. 두 대목이 길게 뽑는 대목이 두 대목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포인트라. 길다는 뜻이구나. 그 진이라는 예, 예. 말이 길사대 소리다. 예. 이 진사대가 어디서 발굴이 됐냐면 네. 에월릅 장전 소길 유수암 광령 고성 이 지역에서 이게 발굴이 된 소리예요. 아, 이게 언니는 잘 몰라 이 소리를. 사대 불렁 검질 매자 어야 저는 소리를 잘한다는 거는 목청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소리 속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잘 엮어내야 되는 것 같더라.
삼촌이 그렇게 잘하시는 이유는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하셨다면서. 사실 책은 뭐 책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때 사실 책도 귀할 때니까. 뭐 여원책 뭐 무슨 소설 뭐 장화와 홍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옛날 소설책을 내가 많이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라 내가 책 읽는데 너무 좋는 거라. 그 책 속에서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조금 언행이라도 남달 조금 하게 되지 않았나. 책과 소리를 좋아했지만 그렇게만은 지낼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았던 1960년대 중산간 마을. 19살 무렵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떠나게 됩니다. 서울의 그 모직 공장에 가셔서 거기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거기서 한 2년 경험을 거기서 쌓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얼마 안 다녀서 이제 내가 반장 역직을 맡고. 그러면 부산에서는 몇 년 동안 거기 계셨어요? 한 4년? 4년? 4, 5년? 5년 안 됐을까? 한 4, 5년? 그 정도 일하셨으면 돈도 많이 모아서 고향에 집도 사고 밭도 샀고 그랬겠다. 예. 나 자기 다 당했어요. 나는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더 목적을 두고 갔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그래서 제주도에 그냥 들어오시게 된 거였어요? 아니면 뭐 결혼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된 거였어요? 네,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 시댁 쪽에서는 들어오셔서는 그전엔 공장 다녔다고 하지만 제주도에 들어오면 특별히 여자들이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럼 뭐 농사 지으신 건가 그때? 농사. 남편 또 축산하니까 축산 그거 이제 하고. 아씨, 촌에 결혼하면 뭐 일할 거 없어서 내가 무슨 낮잠 자고 그런 게 없어요. 촌에는 그냥 일은 죽으나 사나 해야지. 언제부터 그러면 다시 이 소리를 찾기 시작하신 것과? 처음에는 노인잔치 때가 가서 예. 막 그냥 민요나 뭐 이 가요 안 불러거든 내가. 뭐 아기 꾸덕 흥거는 소리 뭐 밥 밟는 소리 막 이런 거를 하고 그때의 이제 어버이날 행사 날인데 그 노래자랑 하는 날 가서 밥 밟는 소리를 내가 했거든. 몇 년 후에도 아이고 조카 소리가 최고라라 최고라라. 아이고 형수님 소리가 최고대다. 삼촌 소리가 최고대다 막 이러는 거라. 그렇게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부용배 교수님이 노인회장님께 그 마을에 옛날 소리 잘 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소 하고 이제 노인회장 앞에 전화를 온 거라. 노인회장님이 아이고 저 누구누구는 옛날 소리 해고낭만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찾아오게 된 거라. 조영배 교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진사대를 마지막으로 진사대를 한 곡 쫙 뽑았더니 마을 행사건 경로잔치건 민요를 알리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열심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제주 민요. 그것이 못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삼촌 이제 그 진사대 소리 그 기능 보유자로 이제 또 이것을 또 전수해야 하는 또 막중한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삼촌에게는 어떻게 전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수생들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나 말고 9명. 9명. 9명인데 변함없이 그냥 계속 그 제자들이 그냥 이끌어 나가니까. 삼촌이 느끼시기에 제주도 노동요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기가 막 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면 그 자장가 소리를 들어서 아기가 사르르 좀 자듯이 우리도 이제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소리로 이제 그 달래가면서 한다는 그런 그 하나의 그거죠. 이제. 삼촌에게 소리란 어떤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 인생의 반은 되겠지, 소리가.
그 지금 뭐 소리를 잘 난다 못 한다를 떠나서 그래도 소리가 있었기에 내가 전성기다 뭐하다 한 말이 나오지 않느냐. 소리가 있어서. 세월이 흘러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머릿속에는 가사와 음표가 맴돕니다. 괴로운 사람 마음은 풀어주고 기쁜 사람은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리라는 진선이 삼촌. 어울렁 더울렁 수누르며 밤매던 풍경은 희미해졌지만 그나마 진사대 소리를 지켜나가는 진선이 삼촌이 있어 제주 민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딱 이걸 죽어나서는 못 차야 되는구나 한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가. 외할머니, 어머니, 외삼촌들까지 무려 15명이나 무업의 길을 걸었습니다. 너만은 안 된다는 이모의 간절한 바람에도 어느 날 심부름길에 주운 엽전. 그때부터 무업의 길이 비롯되었습니다. 나가 9살에 정월 초사할 날 빨강한 주명기가 눈누이시나 그걸 본 같죠. 그걸 본 간보난 그들이 엽전이신 중도 모르고 그때부터 나가 아파 죽게 그걸 찾아옴 시작한 게 나 13살부터 이 심방질 하게 되연. 엽전을 발견한 이후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부정해봤지만 결국 이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삼촌. 나는 1955년생 이용옥입니다. 요즘처럼 바쁠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 회장을 맡은 요즘 하루 24시간을 25시간으로 늘려 써야 할 만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용옥 삼촌. 무업의 길에 들어선 지 어느덧 6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무업의 길을 걷는 분들을 보면 그 신내림 받아서 이 분야에 들어와서 강신무로 뭐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세습무로 많이들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데 삼촌의 경우는 집안에 무려 15분이나 이 무업의 길을 걸으셨다면서요? 성가가 아니고 네. 외가. 외가. 네. 성가는 아버지 뿐이고 어머니 쪽으로가 외할아버지부터 그래서 하다 보니까 15꼬지 내 동생이. 와, 15분이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 그 삼촌께서 처음에 이 무업의 길을 들어서게 된 계기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 이모님 심부름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셨다면서요? 네, 주원. 9살에. 9살에 뭘 합니까? 정월 초사흘날. 그날 우리 이모님이 나한테 큰년아 그냥 술이나 받아오라. 그냥 술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하는데 술 받으러 가는데 우리 집에 골목. 빨간 주머니에 뭐가 있어. 눈 위에? 응, 눈 위에. 들러보니까 돈 소리 나니까 그걸 그냥 돈인 줄 알고 술 받아 놔는 이모님이 술 한 잔 드시고 정자야 이거 저 이모 돌아. 이모 가정장 두 개 좁을 켜. 경업석에. 학교를 안 가. 학교를 보내 놔두면 그전에 잘 다녔는데 그전에 잘 다녔는데 응, 잘 다니다가 역전 주머니를 줍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온 거군요. 학교 보내면 학교도 안 가고 이제 겨우 보내 놔두면
또 학교 끝나면 집을 안 놔. 이렇게 줬다 이제 그걸 이제 찾아온 거라. 그걸 찾아오니까 내가 막 점을 내래. 더 막 햄직해래. 더 햄직한데 내가 확 돌아지면서 하는 얘기가 에, 나 이제 점 안 없다. 점쟁이는 3년이고 신방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난 신방 없다. 겨우 싹 돌아자 버려래. 네. 그래 그것도 다 치아불고 했는데 그거는 학교 잘 다닌 거라. 학교를 잘 다녀신 뒤 나가 몸이 아파. 몸 아파 내가 나 작은 외삼촌이 지금 나의 스승님 김자 만자 보자의 그 스승님이 좀 크게 다니나. 예. 우리 어머님한테 누님 경마라자 정자 나가 도랑댕이 멍저가 신방질이나 배아줘 부쿠다. 저쪽 아파하고 뭐하나 나가 저거 배아줘 부대. 경연 13살 때부터 나가 다니기 시작하나 그냥 삼촌이 나 하는 거는 어 이제 잘 하는데 기왕이면 아껴주면 잘 안을까 봐 더 강하게 강하게 키우셨구나. 지금 생각하면 나가 그 어 지금까지만 살아계셨으면 그 공을 갚아드리고 더 잘 해드렸을 텐데. 김만보 스승의 가르침 아래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습니다. 처녀신방으로 이름을 떨치던 무렵 고군창 큰 신방의 중매로 김윤수 신방과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 작고하신 김윤수 선생님은 남편분은 안사인 선생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 제주 굿을 전 세계에 많이 알리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모든 분야에서 다 정말 잘하셨지만 특히 그 악기 치는 것도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우리 아저씨는 저 이부아버지가 이부아버지가 아주 큰 뭐라 해 사명에 경연 그 아버지가 워낙 춤도 그냥 모든 춤이든 소리든 하는 것이 그 이부아버지를 따른 거라. 이부아버지를 따른 하고 또 악기도 그분도 잘 쳤었고 안사인 선생님이 이 보유자를 되면서 이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만 못하니까 그때 이제 나하고 같이 하자. 두 분이서 이제 같은 길을 걸으시면 서로 의지도 되고 힘든 것도 아니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경쟁심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아유, 경쟁심이 많아니 우리 너무 많아. 부부간에도 스승이 서로 떠나다 보니까 줄거리는 똑같은 줄거리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미가 좀 빠지는 것도 있고 덜 노는 것도 있고 안사인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나 보유자가 되니까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네. 말명 같은 거 할 때는 아니서 그 귀에 와 들어와 안 되는 것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는 말 못 하고 네. 이제 집에 가면 경호에 가면 그것이 싸워진 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칠머리당 그 영등굿 무형문화재 되시고 나서는 삼촌께서 또 많이 져주셨다면서요. 다 뒤에서 보좌해 주시고. 걔는 나가 내조를 잘 해야 네. 나는 아무것도 안 돼도 좋은데 남편만큼은 이름을 날리게 해야지. 진짜 옷 하나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 써주다나. 사실 지금이야 이 제주굿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그 가치도 인정받고 그랬지만 사실 굉장히 서름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어 옛날에는. 예. 한 번은 집에 신안에 읍사무소에서 오래된 때 아, 왜 오려고 하고 있을까요? 딱 하니까 이제 간부는 우리 스승님 내고 누구 내고 다 가 있는 거라. 나가 이제 훨씬 애교본 간부는 이 무구 조상 다 가져오려는 거라 압수식 있게. 다 가져오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구판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사셨구나. 예, 예 고방하고 또 붙었는 뒤 어디 붙임든가 그 지서에가 고발을 해. 고발을 하면 그 사람 돈을 주는 모양이라. 그렇게 해서 삼촌 그 이 무업의 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벌써 이제 한 60여 년이 지나셨다면서요. 삼촌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신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변호사라에 내가 해본 결과 다 하고 나지 않으면 안 돼. 어떤 하고 나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늘에서가 너는 이 세상 가면 살아있는 사람
마음도 달래주고 돌아가신 영가들 마음도 달래주고 억울한 거 풀어주고 풀어주고 그냥 모든 역할이 우리는 희극도 됐다 비극도 됐다 삼촌네는 늘 그 살아있는 사람들 아픔을 위로해주고 또 돌아가신 분들 위로해주고 하는데 정작 삼촌네가 힘들었을 때는 누가 위로해줍니까? 나는 위로해줄 사람이어서 걔나 요번에 음력 4월 11일 날 5일 구슬레주다 일부러 우리 아저씨 마음을 달래고 나 마음을 달래려고 인간의 이야기를 신에게 전하고 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세계관이 담겨 있는 굿. 오늘도 삼촌은 굿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에게 신방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믿을 데가 없어. 예. 사면이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믿는 거는 오로지 하늘과 땅, 바다. 그러니까 오로지 믿는 거는 신, 뭐 당이랄까. 그런 신한테 가서 그분들이 찬령강 믿고 갔다 오면 마음도 또 나도 다녀보니까 그런 데도 나도 다녀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야겠나. 그런 데 가서 할 사람은 신방밖에 없은 거라 해. 그러나 신방은 나 생각으로는 꼭 있어야 된다. 우리 이 제주 굿 속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지혜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정말 계속 보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데 이 전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수 지금 우리 보유자가 없어. 예. 보유자분 돌아가셔버리나 네. 우리 아저씨가 보유자란 말씀이 돌아가셔버리나 조교 서희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좀 쓰다게 삼촌은 다시 태어나도 굿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네. 그건 어떤 뜻일까요? 내가 막 잘하고 싶으신데 나 진짜 하늘을 깨쏘아서 막 더 잘하고 싶으신데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아이 같은 길을 걷는 남편을 만나나 나는 남편만 올리전 허남분한 그러니까 다음 나 새 태어나면 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결혼을 안 해서 오로지 구세만 해서 나는 예 진짜 그때는 지금 못한 거 더 나는 더 잘하고 싶어 다시 태어나도 굿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맺힌 마음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직으로 알고 신방이 되어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이용옥 삼촌. 반세기 넘게 그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잘하고 싶은 것도 굿뿐이라는 삼촌은 천생 굿밖에 모르는 타고난 신방. 오늘도 굿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잔 강해하고 난 제주도 여자나 뚝심 있게 나 할 임무를 다하면서 사는 게 제주도 여자 할 역할이 아닌가.